우리는 모두 쿠모도 왕도마뱀의 나의 물기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쿠모도 왕도마뱀은 선사시대 군룡과 민첩한 관련이 있는 무시무시한 파충류이며 어미와 새끼 사슴을 동시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마리의 어미와 새끼 사슴이 쿠모도 왕도마뱀의 먹이가 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지금 함께 동영상을 봅시다. 살아있는 어미와 새끼 가슴을 잡아먹는 쿠모도 왕도마뱀. 우선 쿠모도 왕도마뱀의 침새에는 독이 있어서 먹이를 쉽게 경계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쿠모도 왕도마뱀의 독은 빠르게 혈관으로 혈압을 낮추고 출혈을 일으키며 피해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로 인해 먹이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기력을 잃어버리시고 전투 능력을 사실입니다. 그때 먹이가 가만히 누워서 쿠모도 왕도마뱀에게 먹였습니다. 그 외에 쿠모도 왕도마뱀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찾기 위해 수면 아래로 5m 깊이 잠수할 수 있고 토마뱀처럼 나무에서 기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화산섬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기에 적응할 종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약 3,500마리의 쿠모도 왕도마뱀이 있으며 그 중에 암컷은 약 350마리입니다. 이 중에 특별한 것은 암컷이 수컷과의 교미가 없어도 스스로 알을 만들고 새끼를 출산할 수 있는 단선생 새끼입니다. 그러나 수컷을 만나면 암컷이 정상적으로 임신하고 새끼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7세까지 수컷과 암컷 쿠모도 왕도마뱀이 몸집이 비슷하지만 번식기가 되면 암컷이 평균 몸길 1.2m 그리고 몸무게 22kg입니다. 그 특징들이 또는 두께 있는 물기이기 때문에 이 종은 많은 동물들에게 만만찮은 상대가 됩니다. 사슴은 포유류이고 몸무게 정도 80kg부터 200kg입니다. 이 종은 약 5마리부터 7마리, 심지어 수십 마리의 무리를 치어서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식지는 주요 초원 또는 나무이나 어린 풀이 있는 우거진 숲 등과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사슴은 작고 약한 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식 동물과 특히 쿠모도 왕도마뱀에게 인상적인 먹이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가 되지 않도록 사슴은 밤에 벌어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잎사귀 그늘에서 쉬고 음식을 되새김질합니다. 동영상을 보이는 대로
배고픈 쿠모토 왕도 마뱀이 먹이를 쓰러뜨리고 먹는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쿠모토 왕도 마뱀은 왕도 마뱀과에 속하며 현재 하는 두 마뱀 가운데 가장 커서 다 자라면 평균 몸길이 2m부터 3m이고 몸무게가 약 100kg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대는 사슴입니다. 사슴의 키가 크고 튼튼한 몸을 가지고 다 자랄 때 몸길이 약 1.8m부터 2m이고 어깨 높이 1.4m부터 1.6m이고 무게가 약 200kg입니다. 쿠모토 왕도 마뱀과 비하면 몸집은 훨씬 크지만 이 동물과 마주하면 사슴은 극도로 겁을 먹습니다. 쿠모토 왕도 마뱀은 임신하고 있는 사슴에게 접근한 후 날카로운 이빨로 먹기에 몸을 물어뜯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큰 사슴이 피를 흘리고 몸을 약화시킵니다. 결국 사슴이 가만히 누워서 쿠모토 왕도 마뱀에게 먹혔습니다. 쿠모토 왕도 마뱀이 입은 상처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어미와 새끼 사슴의 결말은 정말 슬프네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만만찮은 적 앞에서 사슴은 목숨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쿠모토 왕도 마뱀은 냉혈 파충류이라서 화상 체온 조절이 필요한 약점도 있습니다. 가장 더운 날에는 그들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큰 나무의 그늘을 찾아와야 합니다. 쿠모토 왕도 마뱀의 청각과 시각은 날카롭지 않지만 후각은 매우 뛰어나고 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끼 쿠모토 왕도 마뱀은 부화되자마자 부모의 보호 없이 스스로 먹기를 잡아먹어서 큰 마리의 먹기가 되기 쉽습니다. 다 자라면 3년부터 5년 정도 걸리고 10년 후에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명은 30년부터 50년입니다. 이 희귀 동물은 자연 환경에서 5천 마리만 남겨져 멸종위기 최악 단계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슴과 쿠모토 왕도 마뱀의 전투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재미있는 동영상에 대한 알림을 받기 위해 팬과 좋아요, 등록 버튼을 누르고 친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에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